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그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템포를 천천히 그리고 간략간략하게 단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우리 어떤 공부를 했나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선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의 보내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대상은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아직 얕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 글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실제 역사 속에 오셨던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글을 쓴 겁니다.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인가 기억이 지금 어수선한데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영화 한 편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 이제 곧 개봉이 될 예정인데 뭐 종교 영화라서 뭐 큰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상당히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용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아내와 딸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돼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딸이 어느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이 음식물이 이 기도에 막히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다급한 나머지 그 하객들 가운데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 가운데 누구 의사 없습니까? 의료진 없습니까? 부모가 외치니까 마침 흑인 여성 한 분이 다가와서 아이 입에다가 손을 넣고 배를 움켜쥐고 뭔가를 툭 치니까 안에서 나오는데 캔디가 목에 걸린 거예요.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 흑인 여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의사는 아니고 이제 간호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이 파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마침 다른 곳을 가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마침 뭔가 비틀려져 가지고 이쪽 파티로 참석을 우연인 것 같지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져 있고 어린 여자아이의 생명을 자기가 살린 걸로 봐서 이 걸음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아기 엄마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남편은 아주 명문대 출신에다가 아주 시니컬한 그 인생의 시각을 가진 기자예요. 기자. 잘나가는 기자입니다. 칼럼도 쓰고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 두 부부는 심각한 내적인 갈등에 들어갑니다. 사사건건마다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내는 완전히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럴수록 점점 가족과 멀어지면서 떠밀려져 나가요. 그래서 한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예수쟁이들의 허구에 대해서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신화이요 허구인가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고증자료를 찾아다니고 또 학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점점 이 사람의 삶도 피폐해져 가요.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증거는 많은데 확실한 증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아직 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여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얼마나 좀 어설픈 결말인가 하면 그 어설픈 결말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자가 정확한 증거를 찾아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증거가 없어서 안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증거는 없는데 왠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엉뚱하게도 예수 믿게 된 동기는 그가 그토록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내려 했던 증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 임재를. 그러면서 결국 어느 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가서 잠시 아내를 불러앉히죠. 근데 오늘 당신에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요. 믿겨지지 않는 눈빛으로 남편을 보면서 안아줍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결말은 과학적인 논리도 과학적인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가 여기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실제 오신 분이라는 어떤 과학적 증거를 역사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의 관점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관점이지만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적 관점과는 다릅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선 누가가 생각하는 역사적 관점은 뭔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왜 다른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달리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우리 구약 마지막 책일 텐데 한번 좀 앞으로 쭉 넘겨보세요. 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4장 5절을 보시면 이 글로 이제 구약은 끝이 나요. 그렇죠?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때는 이제 BC 한 400여 년 경으로 드디어 모든 그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 이제 귀환을 해서 포로 귀환이 맞춰져 가는 때예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글로 구약은 사실상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총 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 거죠? 400년으로 봐요. 이 기간을 침묵의 기간 또는 다크 에이지 이런 표현을 학자들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전혀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도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긴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을 보시면 말라기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드디어 역사 속에 실제 도래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굴 보낸대요? 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 엘리야는 앞에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환생을 해서 다시 온다는 얘기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 설명이에요. 엘리야는 누굴 가리키냐면 오늘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오늘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만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니, 읽든지 말든지 하지. 다시 한번 시작. 읽으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거 누구의 출생을 예고하는 거죠? 세례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구약의 누구로 비견되는 인물로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로 비견되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이 엘리야로 비견되는 세례요한은 출생하고 나서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이게 중요한 아주 이 시대적 배경이 될 텐데,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구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열거된 이 종교적 인물이나 정치적 인물들의 면면은 그 시대의 권력의 아이콘들이에요. 강력한 통치자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쭉 앞에 열거되다가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정점의 꼭대기에서 모든 걸 거머쥐고 있을 때, 이 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죠? 요한에게 임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궁궐의 정치가에게도, 화려한 성전의 제사장에게도 임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그 당시 SNF파 일부의 사람들이 왜 전부 이렇게 빈들에 가 있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시대적 암울했던 역사의 흔적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안티오커스 4세 때문에 벌어진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명한 유대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전부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마다 굴 속에서 뭘 연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일념은,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의 원칙은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이었어요. 누구의 도래를? 메시아의 도래를. 그래서 그들은 전부 광야에 나가서 굴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최소한의 생활 양식을 붙들고 오로지 메시아가 오기만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전체 주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는 이 기다리는 맥락의 삶을 붙드는 사람들의 정서가 많이 메말라 있어요. 교회 안팎에서도 이것이 많이 떠밀려져 가고 사라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뭐 살 만큼 살고 육신적으로도 늙고 세상 볼 일 없는 노인들이나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생물학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시퍼런 청년도
힘이 절정인 장년도 모든 인생의 초점은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자들을 시대적으로 뭐라고 구약적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냐 하면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결국 어떤 자들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남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죠?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만이 정예배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나갔나요? 근데 억지 해석은 아니에요. 기다린 자는 그분을 열렬히 열망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그 기다리는 삶을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도 메말라가고 식어가면 그 기다림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마름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생활을 계속 불을 지펴야 됩니다. 이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그래서 살아갈수록 이 세상의 정례미가 계속 떨어져야 돼요. 갈수록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운명하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은 아닌데 이 세상 떠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애달파하다가 눈을 감는 사람을 봤어요. 참 보기 힘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 이것도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눈을 감으니까 옆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죽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다 가더라고요. 막 손도 막 뿌리치고 다 필요 없어 막 그래요.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들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삶에 훈련된 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내 몸이 말라지고 숨이 서서히 멎어져 갈 때일수록 스펄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펄천이 이제 아파서 누웠어요. 그때 성도들이 와서 막 웁니다. 평생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이제 숨이 멎어갈 때 성도들이 와서 막 울겠죠? 뭐 영국이라고 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스펄천이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하나 남기죠. 보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보라.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천군 천사가 와 나를 영접하도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적인 세계에 눈떠 있었던 거죠. 나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서서히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림자를 그는 종말, 끝장, 마지막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 이제 나는 이 육신 텐트를 걷고 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간다. 그래서 텐트를 걷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죽음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다리는 자,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요? 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사가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실체를 확인해 보십시다. 사가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면서 따라서 할까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사가랴는 아니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자 사가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 아내는 누구죠?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하나님은, 이건 따라서 하세요. 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다 누구냐 하면 아론의 혈통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남편 이름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뭐를 기억하실까요? 너의 삶과 너의 기다림을. 여러분, 그 엄마가 애들만 집에 두고 멀리 먼 길을 떠났을 때 그 엄마는 떠나 있어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경험한 엄마들이 있죠. 뭐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죠. 애들만 두고. 예, 그래도 불가피한 상황이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빨리라도 대충 일 끝내고 어디를 마음은 향할까요? 예, 우리 주님이 꼭 지금 그 마음이에요. 빨리 데려와야 될 텐데, 빨리 데리러 가야 될 텐데,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셨던 언약과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절을 좀 한번 볼까요?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 이 5절 안에도요 여러분들에게 풀어낼 역사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 이제 요즘 얼마 역사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이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야, 지금이 뭐 전두환 시절인 줄 알아?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탁 스케치가 되죠.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전두환 시대인 줄 알아? 그 시대가 어땠나요? 그 시대가 어땠죠? 군부가 정권을 잡고 뭐 서슬퍼랬던,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서슬퍼랬던, 뭐 캠퍼스마다 군홧발 자국이 찍히고 뭐 프락치라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캠퍼스 안에 돌아다니고 매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는 가방떼들, 대학생들의 데모의 행렬로 해가지고 해가 떴어요. 그랬던 시대에 언론의 자유가 없었고 감히 어딜 시퍼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 암울했던 시대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에. 그만큼 헤롯은 이둠의 출신인데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혈통이다 그 말이죠. 에서의 혈통은 주로 누구를 괴롭혔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똑같습니다. 역사는 항상 재탕되고 반복돼요. 유대왕 헤롯 때에 온 시대는 신음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또 보십시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이걸 좀 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할 텐데,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왜 생겼는가?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 제사장 집안의 원조는 누굽니까? 원조. 아론입니다. 아론은 누구의 형님이었어요? 모세의 형님이었어요. 그는 성경에 말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군부까지 사실은 장악하게 됩니다. 그 전쟁 때는 항상 모세가 진두지휘를 했고 작전을 짰고 앞장을 썼고 더더군다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적인 모든 교훈과 내용과 제사의 규율은 누가 다 지켰습니까? 그 형 아론이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24크레스로 나누어집니다. 그거를 반차라 그래요. 이 반차라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몇 반, 몇 반, 몇 반. 그러니까 우리 대청진만 해도 몇 반이 있죠? 20개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반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 수가 어림잡아 한 15,000에서 18,000을 봅니다.
어림잡아. 그러면 그것을 24반차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한 반차에 우리 개념으로 한 진에 최소한 8, 900명, 500명 이상은 돼요. 숫자가.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 섬기는 직분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수백 명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뭘 뽑습니까? 제비를 뽑아요. 이러다 보면 평생의 제사장으로 있지만 분향 한 번 못하고 죽는 제사장이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작지 않은 교회인데 여기 목사님들이 많아요. 조그만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숟가락 놓고 돌아서면 또 설교해야 돼요. 또 설교 끝나면 다시 또 설교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예. 바빠요. 예. 짬짬이 또 회의 몇 건씩 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 중에는 돌아와도 자기에게 순서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자, 그럼 보세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제사장 수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에요. 그럼 그걸 24반으로 나누어 보세요. 최소한 한 반이 천 명 전후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절기 때나 제사 지낼 시간에 분향을 하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천운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직무에 누가 뽑혀 있어요? 사가랴. 사가랴가 뽑혀 있어요. 이걸 운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같은 심성과 심령과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자가 누구의 혈통에서 나와야 됩니까? 사가랴의 혈통에서 나와야 돼요. 그 이름을 이름까지 명시해 줍니다. 누구죠? 세례요한이에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누가는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의 이 완성과 성취는 뭐의 완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과 또 중간에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완성과 성취와 결실이 이렇게 맺어진다는 것을 누가는 역사적 기술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 6절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니. 앞을 보실까요? 여기 의인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짬짬이 앉아가지고 이거를 좀 많은 학자들은 또 헬라적 문법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또 자문도 구해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명사로 쓰여 있질 않아요. 형용사예요. 그럼 명사로 썼을 때와 이 의인을 형용사로 썼을 때는 많은 해석에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로 썼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돼요. 그 사람의 말하자면 어떤 신분을 지칭하는 개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서 사용된 이 의인은 형용사로 썼어요. 그럼 형용사로 썼을 때는 이게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신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 신실함과 성실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오랜 역사와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붙잡고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모의 손에 안겨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안나와 시므온이 그 예수님의 실체를 오랜 기다림 끝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이 앞부분은 전부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케 하냐면 전부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이 최초로 증거되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들판에서 기다리던 목자들이었어요. 이제 그 목자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들판에 기다리던 목자는 바로 레갑의 후예들입니다. 레갑의 후예들은 오랜 세월 전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가옥을 갖지 아니하며 제물에 바쳐질 양떼를 베들레헴 근처에서 키우면서 묵묵히 메시아의 오심을 오랜 세월 동안 가난을 무릅쓰고 공고한 삶을 최소한의 삶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앞머리는 전부 누구의 기쁨입니까? 기다리던 자들의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드렸다 말았다 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사람 무섭습니다. 못 감당해요. 새벽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마세요. 꾸준히 특세 땐 반짝하다가 보세 때는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은 어느 구름에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모를지라도 끝까지 묵묵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뚝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랴를 의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어떤 신분적인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형용사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의 기다리는 삶이 언약을 따라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결론이 갑자기 이 사가랴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10절을 볼까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이제 전체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 밖에서 이제 사가랴가 분향을 마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고 그들은 삶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밖에 나가서 밖에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을 선언할 때까지. 근데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들도 결국 오랜 시간 동안 불임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기도가 들렸다는 말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이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태문이 열려지기를 꾸준히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례가 되어 집이 뽑혀 그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 분향을 한번 한다는 것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두 번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번 올까 말까 한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의 메시지를 이 사가랴에게 고지하는데 엉뚱하진 않지만 놀라운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저를 보세요. 아내와 자기도 늙고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배웠죠. 늙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시는 시간이라고요? 이 패턴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오늘 여기에도 바로 그 본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19절을 잘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심부름꾼이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름에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사가랴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문맥으로만 보면 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잉태의 소식을 믿지 못해서 징계를 받는 듯 보여집니다. 맞죠? 문맥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 과연 그 의미만 있을까? 물론 가브리엘의 좋은 소식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한 까닭으로 입이 닫혀지는 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밖에서 백성들은 뭐만 기다리고 있죠? 나와서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전작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서판에다 나중에 쓰죠. 말을 못해요. 과연 이 침묵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자, 여러분 말라기서가 구약으로 닫혀지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무려 몇 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흘러요. 400년 동안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닫혔던 시대예요. 사가랴는 개인적 징벌인 듯 보여지지만 그 개인적 징벌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한마디로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침묵했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로 다가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어두웠던 시간 동안 헬레니즘 사상이 들어와서 많은 유대 사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을 세계에 퍼뜨리면서 뒤틀리고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배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광야로 나가서 굴에 들어가 메시아가 오기만을 대망하는 최소한의 생활만 붙들고 생활하는 그런 혹독한 암흑기로 들어섰던 겁니다. 그 그림을 사가랴의 말못함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되면서 그 모든 징벌이 풀리고 시대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을 합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은혜가 합력해서 누구에게 임했던 거죠? 기다리는 자. 뭘 기다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도 뜻도 없이 불규칙하게 비오는 참 불순한 일기 속이지만은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분명히
맹세하시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 속에서 오늘도 또 한 주도 기다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